지금부터는 나 아니야. 보컬이 나타나 특집입니다. 이분들이 진짜입니다. 너무 기대되잖아. 대한민국의 해성처럼 나타나 보컬 기강을 제대로 잡는 천재 보컬리스트. 야. 김범수, 서은과. 그래서 사실 저는 아쉬운 점이 자꾸 보여요. 자, 오늘 두 분이 함께합니다. 서은광, 김범수 씨가 입장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보컬이라고 해서 또 의상을 다 차려봤는데 두 분이 제일 튑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명품 보컬리스트 김범수! 오늘 컨셉 어떤 컨셉으로 오신 겁니까? 슈퍼스타죠. 해리 스타일스. 해리 스타일스. Falling 이렇게. 기술 기술. 자, 그리고 이분 소개 올립니다. 독보적 광창력의 소유자입니다. 비투비 성광. 좋겠어요. 은광. 샷 테크. 마이 달링. 오, 잘해. 마이 놀토. 안녕하세요. 놀토를 위해서. 놀토를 위해서. 열심히. 놀토를 사랑하는 남자. 오늘 Elvis Presley로 함께하게 된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자. 은광. 우리 그 축하할 일이 두 분이 있는데 먼저 김범수 씨가요. 10년 만에 정말 귀하디 귀한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규 앨범. 고맙습니다. 네. 와, 요즘 정규 앨범 많이 안 나오는데. 정규 몇 집입니까? 정규 무려 이제 9집. 와. 이고요. 예. 아, 너무 기다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앨범이 나오자마자 좀 놀랬던 게 뮤직비디오에 현빈 씨랑 연석 씨가 함께. 하루 뭐 보고 싶다 이런 응원들이 뮤직비디오가 사실 더 화려한 그런 좀 시절이 하루하루 그런 것들을 좀 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공개곡에는 이제 현빈 씨가 출연을 해주셨고 정규 타이틀에는 유연석 씨가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셔서 돈 많이 썼네. 정규 다 써요. 정규 제작비도 생각하면 다음에 조금 앨범 내실 때 저희 놀토 팀에서도 연기 쪽 자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 바로바로 가니까 문세윤 그다음에 김동현 김동현은 맞고 쓰러지는 연기 1등이에요. 일어나. 뭔가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9집입니다. 9집 정규 9집의 타이틀곡 라이브로 좀 저희가 영광스럽게 부탁을. 잠깐씩만 좀 들려드리면 이 노래는 선공개고. 네. 무반주로 그냥. 네. 쉽게 쓰고. 오래 지우는 그 사람을 가끔 웃고 자주 울게 된 그 가슴을 내게 준 사람아 영영 내 사랑아 아무리 길을 잃어도 난 그대의 세계 안에 있다. 와.
손 들었어, 진짜. 박살 들었어. 진짜 제 이상형이에요. 와. 와, 진짜. 다 이상형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시를 안 하시네요. 네. 네. 이상형 말만, 말만. 이상형이니까. 네. 홍수가 전화해서 안녕, 나 이상형이야. 안녕, 나 이상형. 저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와. 너무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아직 타이틀을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네. 저 타이틀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감동 받아야 돼요. 네, 요거 조금 가도 될까요?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네? 뭡니까? 여행이란 아,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여행 떠나보시죠. 내 사랑을 품에 안은 채로 조용한 밤과 그 다음 낮에다가 이름을 써두고서 떠나 또 어제는 고요한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내다 우연한 날과 따분한 날이 없는 아늑한 오늘에 다가와 요 앞부분만 좀 들려드릴게요. 와~ 가슴을 후벼파네요. 아, 감사합니다. 야. 가슴을 후벼파고 힘을 완전히 뺀 상태로 잘한다, 사네 정말. 전달을 좀 해드릴까에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범수 씨. 네네. 어떤 보컬 스타일이 나오면 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9900. 아, 정부에서 쪽까지 요새 느린 노래 안 나온 지 조금 되지 않았어요? 아, 좀 됐죠. 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락발. 김범수 씨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함께 활동도 함께 하셨고. 예. 나올 때 됐다. 보컬 쌍벽. 쌍벽? 쌍벽이 박효신. 오늘 함께 할 가수는 박효신입니다. 효신이 노래. 해볼 만한데. 나 노래 다 할 텐데 거의. 근데 은광이가 지금 박효신 노래를 거의 다 한다고 지금. 일찍 끝낼 것 같습니다. 일찍 끝낼 것 같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박효신 씨 노래 너무 좋아. 힘의 겨울 세상을 만날 때야. 바로 나오네. 왜 이래? 기다려주시고 다 같이 박효신은 위안 넉살은 지금이 위기 으취 받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네. 아니 다 받았었거든요. 다 받았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잘 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발라드가. 함께 워낙 그쵸 함께 했으니까 같이 작업을. 네. 2001년도 김동현, 문세윤, 박나래, 넉살, 태연, 한혜, 키, 피오, 서은광까지 데뷔 전이고요. 신도현 씨만 동물농장 해피투게더라고요. 그때도 스타였어요. 그때도 스타였어요. 네, 쟁반 노래방 할 때. 아. 자. 김범수 씨 갑니다. 저는 지금 정답이에요. 걱정인 게 좀 저는 지금 정답이에요. 걱정인 게 조금 빨리 끝나. 조금 빨리 끝나.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아니 왜냐면 이게 불량을 또 나와야 되는데 아니 전혀.
저한테는 조금 유리한 오늘 미션 곡. 역시 오 얕잡아 봤네. 와 역시 분량은 우리 몫이 아니야. 자 오늘의 에이스 범스킴 파스. 야, 되나요 이게? 오픈 파스. 오픈. 오, 오. 자 수범 씨의 바스. 자 수범 씨의 바스. 오, 핵 씨의 바스. 오, 헷갈리게.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오해가 있는 게 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제작진이 이제 게스트 매번 그려주시거든요. 선물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거의 위에다 좀 썼습니다. 기계치여서. 아 그래도 보입니다. 한번 그럼 불러주시죠. 사랑해줘 날 살고 싶게 해줘 너의 그 한마디가 몰르게 내 머리 여기만 저는 지금 지금부터 맘모스 치즈케이크와 함께할 간식 게임 공개합니다. 최고의 보컬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노래방 반주 퀴즈 갑니다! 일어나주시죠. 노반퀴. 잠시 후에 다양한 장르 곡이 노래 없이 반주만 나옵니다. 이 노래가 뭔지를 가수와 공명순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다 문제입니다. 집중해주시면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부른 거 같은데? 어? 아니 이거 봤는데? 불렀던 거 같아. 어 그거예요!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모르죠? 정답! 아 됐어요. 아, 자. 야 이거 내가 분명히 불렴구까지 불러야 하는데 아 내가 분명히 불렀던 노래인데 음성이 나가지 기억이 안 나. 김범수. 박재정 헤어지자 말해요. 헤어지자 말해요. 정답입니다! 나 들을 자, 수 있는 거야? 정답입니다. 자, 나와주시고요. 자, 갑니다. 아, 자, 갑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준비되셨죠? 네. 말해요는 실수. 갑니다. 음악 주세요. 헤어지자고 말아요 오늘 너에게 가다가 우리 추억 생각해봐서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순간 가보고 싶었던 식당 난생 처음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의 그 눈물들이 바뀔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아 역시 가수다. 와 대박. 와. 예예예 예. 악수였죠? 예 마이크. 악수 한번 해보자. 아 엄청난 라이브로 사이즈 제일 큰 걸로 하나 골라 주시죠. 예. 뒤에 조금 부족하네. 자 이제 일어나 주세요. 예 김동현 씨 일어나. 아 일어나야 돼. 따라서 일어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음악 주세요. 빨리 맞추지. 아 이거 몰라? 바로 알아 이걸? 어? 어 이거 못 알아? 노래방 신나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뭐? 에이
울게 하지 마요. 이번 시간 멈추. 자, 지금 김범수 씨도 알아요. 모든 걸 빼앗고 주어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 지금 은광 씨랑 김범수 씨가 알아요. 네. 그럼 뭐예요? 김범수. 그렇지. 그렇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50% 정답. 50%. 50% 정답. 50%. 오케이. 50% 정답.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보고 싶다. 못 맞춘 거. 신. 됐다. 아, 알려주면 안 돼요. 됐다. 아, 알려주면 안 돼요. 됐다. 김범수. 어. 끝사랑. 오. 라이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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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부르는 사람. 사랑 끝. 타임이었어. 타임. 책 끝사랑. 출석 체크 사랑. 예. 신도 씨. 정답입니다. 아. 노래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은광 씨 나와 주시고 김범수 씨 잠깐만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예.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신도 씨가 그러면 불의명곡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예, 불의명곡. 예, 놀토 불의명곡. 사과도 볶게 해 드려. 어, 이거 안 들어서 볶게 해 드려. 어, 이거 안 들어서 볶게 해 드려 저기. 레디. 액션.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수들 중에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수들 중에 도가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노래를 잘하는 두 분이 뭉쳤습니다. 우와, 우와. 김범수, 성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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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그럴듯하다. 뭔가 벽이 무너진 느낌이야 지금. 와. 음악 틀어주세요. 오, 오 이걸! 와. 야. 아, 야 이거 끝이 되는 거야? 아, 저 끝사랑?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의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 힘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 간식 게임은 진짜 노래 다 틀자 편집하지 말고 다 틀고 네 어, 여기서 마치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다 와 이 감정으로 어떻게 뭐 또